자, 우리 구역마을의 이슈를 이제 잘 만나보고 또 얘기도 나눠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주의 이슈를 좀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화면으로 우리 제주의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아, 이거 대선이야, 대선. 대선이구나. 구역 빼놓을 수가 없네. 이재명 후보가 단상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묵념하고 심상정 후보는 도의원과 제주의 악수한다. 평화, 상생의 꿈을 실현하고 도민이 잘 사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만드는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환경수도 제주도의 녹색 미래를 힘차게 그려나가겠습니다. 과연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네? 선택 2022. 아,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개나저나 이제 딱 일주일인가? 네.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 우리 저 방송 기준으로 이제 5일. 예.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시작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방송이 금요일 날 될 거니까. 그러나 사전 투표가 금 금요일과 금토. 금토는 이제 다 된 거죠, 다 된 거라. 사전 투표가 2014년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사전 투표. 나 잘 갖다 모르겠다. 아, 갑자기 물어보는나 막 정치어선에 홍보식 오라삼니? 그게 팩트 아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게 2014년에 생겼구나. 예.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때 도입이 되고 그때부터 좋은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표하고 직장 가고 또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바쁠 때 취재해야 되니까 밤을 새야 되는데 예, 예, 예.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예.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근데 보니까 사전 투표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거 어디 그냥 갔다가 미리 해. 우리가 방송될 때는 이미 그날 금요일은 끝날 때고 토요일 하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는 좋은 게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도 돼. 맞아. 자기 선거고 아니라도 사전 투표는 내가 만약에 제주시 사람인데 서귀포 볼레보레 갔다 거기서 해도 돼. 사전 투표서 써졌어? 그럼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해보면 된다. 아니 이런 게 좋은 거다. 이 사전 투표해가지고 청년들 투표율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 제주도 친구들 중에 육지 대학 다니는데 주소는 제주도인 경우들 있었거든요. 그러면 투표하러 제주도 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전 투표 신청하고 할 수 있게 됐어요. 늘었고 거라이 주변 아이들한테 다 먹고 예. 주권 행사를 해서 할 거 아니까. 뽑으라이. 아니 결국 아니 이 저 우리 저 제주도가 옛날부터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게 이 제주도가 이 선거의 어떤 기준점 바로미터 역할을 제주도 사람들이 거주게 제주도가 된 게 실제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고 100%. 100%. 맞아. 완전 이 제주도가 이 바로미터라. 그리고 군사정권 끝나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될 때부터 저번 그 13대부터 네. 19대 대선까지 전부 다 제주도 1등은? 1등이? 전국 1등. 아, 기 정말. 그래서 우리 저 유권자 숫자로는 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한 1%밖에 안 되는데도 여길 와서 신경 써서 오고 또 유세를 시작할 때 제주도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거나 형 맹심했구나. 맹심했죠. 보는 눈이도 확실하게 누가 된지 커고 정확하게. 아, 경세요. 어쨌든 뭐. 우리 저 국민들의 선택이 과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좀 알아봐야 될 일이고 사실은 저 이번 대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들이 과연 저 이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느냐 그리고 어떤 약속을 지키느냐에 사실 관심이 다 모아정이신디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저 예민한 부분은 바로 제2공항 아니에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너네는 어떤 걸 거냐 너네 당은 이걸 어떨 거냐 이거란 말이지. 이게 2015년 11월 그때 제2공항 후보지로 성산립이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까지 갈 때 7년 동안 이거 뭐 걔나 어떤 걸 줄 몰라. 제일 제주도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대선 분들이 이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아직 안정있어 단계 그거 들어봐 거지. 그럼 들어봅시다. 자 어때요? 들어봐서 봐보게.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한 후종 소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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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작년에 반려되지 않았을까. 예. 제가 대통령이 되는 즉시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입장이 다 다른데 마을 분들은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장이 약간 다 다르죠. 세 사람이 다 달라. 네, 마을 주민도 다 다른 거예요. 예. 그 공항이 이제 좀 잠잠했었어요. 잠잠했었는데 이제 다시 어느 대통령 어느 분이 나오면 어떤 분은 하신다, 어떤 분은 뭐 또 안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잠잠했던 이곳이 다시 대통령 선거가로 인하여 시끄러지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는 그 제2공항이 금기어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만나면은 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완전히 끝나버리면은 옛날 얘기처럼 할 수 있는데 끝이 안 나버리니까 또 추진하는 쪽 뭐 반대하는 쪽 만나면은 서먹서먹하고 그런 관계가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현실적으로 보고 느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 아까 저분 저 말씀하신 것처럼 금기어가 되었을 때 말을 아예 꺼내면 안 된대. 이게 그런 작년에 이 발표 이후에 이게 뭔가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결정이 나지 안 했고 그냥 네. 앞집은 찬성하면 뒷집은 반대하고 아들은 찬성하면 아방은 또 반대하고 해놓나야 서로가 조심스럽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도 다르고 네.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높지만 또 성산읍은 또 찬성이 높. 성산읍에서 또 마을별로 또 달라지고. 네. 아까 보면 저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다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달라. 세 명 다 틀려. 하겠다, 어떤 분은 추진하겠다.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 폭풍전야 같은 느낌. 맞아. 이번 선거가 이 공항이 달라져요. 이선호나 그러니까. 돌짝돌짝 했죠 진짜. 그럼 이제 공동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갈라져. 걔나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 공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문제지만 마을 사람들끼리 분쟁이 그냥 갈라질까 봐. 젊은이 그 생각 하나. 우리 나이든 선배들은 해답이 없네. 어떤 분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나? 저는 이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로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따라가지고 제주의 결정들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들을 이 결국엔 주민들의 갈등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해군기지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민들 결정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다 추진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은 갈등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정치권에서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여론조사도 많이 돌렸고 했는데도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도민들 의견 제대로 수렴해가지고 빨리 결정해가지고 갈등들이 끝날 수 있게. 아까 주민분들도 말하셨는데 아니 끝이라도 나야 과거 얘기처럼 할 수라도 있는데 지금은 끝이 안 나니까 말을 못 하지 않냐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공항을 여기를 하기로 지정을 했으나 이제 어떻게 되든 답이 나오면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또 여기다가 평화적으로 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또 도움도 조사 주게. 자 계속해서 이제 다른 공약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젊은이들에 대한 공약. 예. 네. 어떤 부분이죠? 가장 관심 있는 곳. 저는 요즘 워낙 20대, 30대 이게 캐스팅 보드가 돼가지고 여기를 잡으면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얘기들이 다 청년들 얘기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편하기 바쁘긴 한데 아무튼 지역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또 밝힌 공약들 중에서 우리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통해
도민의 경제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전국 최하위. 서울이 445만. 전국 평균은 396만. 제주도가 꼴찌인 게 307만. 아이. 회사 안 알아봤나? 회사? 회사 조금은 알아봤었는데 이게 제주도에는 아예 없더라고. 좀 암담했었어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주도의 이제 3D 산업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더라고요. 물론 제주도에 남고 싶었었어요. 제주도에서 일을 구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주도는 직장을 구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육지 서울이나 부산 쪽을 택하게 돼서 그게 그 부분이 많이 고민입니다. 네. 제주라고 하는 곳이 제조업도 별로 없고 그 대부분 서비스 단기 일자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제주도에서 취업하는 거 안 바라시잖아요. 맞아요. 공무원 빼고는 제주도에서 일자리 있다고 생각 잘 안 하시고 다 나가라고 하고. 아니 근데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실제로는 월세로 한 그렇지. 빠지는 게 아무리 제주도 임금이 전국에서 최하위라 치더라도 월세 빠지는 돈 합치면 평균 될 텐데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처하는 게 결국에는 지역에 너무 다양한 교육은 다양한 방식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방식도 되게 다양해졌는데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획일적인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엔 떠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육지에서 대학 다니다가 네.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보면은 일자리가 똑같아요. 없어. 한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제주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전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네,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맞아요, 인건비죠. 네, 인건비. 이게 따지고 보면 청년 일자리 지원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 돈은 기업에 싸게 청년들을 부릴 수 있게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영세사업장에 비전이 없어도 생존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가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제주에서 아 내가 그런 지원 받아봤자 여긴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게 기업 지원이 아니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맞아, 거기 청년이 그러니까 내가 도전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한테는 이게 돈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팍팍 지원해주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창업에 실패하는 부담도 없애줘야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그 애가 어떤 잘 컴신지 잘 입힐 수 잘 크면은 더 팍팍 지원해줘. 그 애가 중심으로 해서 아까 5인미만 10인미만 충분히 좋은 사업장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폭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공기업이 조금 당연했어요.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려면 공기업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고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 주변에서 간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네, 선택하는 뭐 선택의 폭이 많다 적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공기업이었어요. 대학생 때 되게 많은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하는데 이제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얻는 새로운 소식이 더 많았어서 제가 직접 찾는 것보다 그래서 단톡방을 하나 파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런 소식을 공유하면은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한 800명 정도 차게 되면서 그때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양한 어떤 고민들이
자기가 뭘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찾아볼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특히 왜 옛날에 취업할 때도 공고 안 뜨는 데가 제주도다. 공개 채용 시장 같은 게 별로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 지인들한테 추천받고 이렇게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 어떤 가족들 영향들로 그냥 되게 한정적인 직업들만 상상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저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교육받는 곳. 졸업하기 시작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2년째 되고 있고요. 지역 기반에서 이제 청년들이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의 직무에 맞춰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도 그런 지원금이 이미 충분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지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청년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단순 금전적인 지원으로 이게 충족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회에도 그 청년분들 본인에게도 되게 좋은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지원을 그쵸. 더 효율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갈 수 있게 그거를 조금 그 모완을 하면 될 거 닮은디. 그 공기업만 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만 준비하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들한테 어떻게 이 친구들을 끌어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어떤 맞춤형 아까 구엉리의 이제 갈등 조정 관련된 얘기들도 청년들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역할들이나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육성하고 그렇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학교마다 그 졸업반에 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막 해주시면 좋겨. 2021 작년에 청년 고용률이 전국은 평균 44.6%. 44.6%. 제주를 조금 낮은 42.6%. 아. 요즘 뭐 거의 비슷한 볼 수 있고 실업률은 전국이나 제주가 이제 7.8%. 똑같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전후가 완전 또 달라졌어요. 실업률을 보니까 전국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 2019년에 8.9%.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업률이 다운된 거예요. 자리가 많아진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5.3%. 실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청년들도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7.8% 들어 확 올라갔어요. 이신 일자리 사라지고 새로운 건 안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체질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주자가 아니라 제주 따지고 보면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는 마주했어야 되는 어떤 시대 변화인 것 같거든요. 뭐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근데 한편으론 지역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제공된 거기도 한데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제주의 되게 소중한 가치 자원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제주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져. 그동안 공약한 것도 많고. 그럼 막 이제 옆에서 이제 챙기는 이거 챙겨라 저거 챙겨라 하면 이제 정신이 없겠죠. 나는 그중에서 그 와중에도 저는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실업 사태 와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가장 좀 빠르게 순서를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나는 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일자리 때문에 제주도를 버리고 육지 떠나지 못하게
지금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은 또 실증자가 많이 생기고 이러지 않게 좀 폭넓고 다양한 것들을 제주에서 할 수 있게끔 제발 다방면으로 제주도를 좀 바라봐줘라. 그리고 실천을 해주라고. 청년들 진짜 자기 생활에 와닿는 정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참여의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참여하다 보면 지역도 알게 되고 또 정보도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지역에 머물게 되는 장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청년들이 누구나 자기가 당사자로서 자기가 직접 받는 지원은 자신들한테 맞춰서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제주 도민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어떤 세상을 또 바라고 있는지 도민들의 바람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대통령 이렇게 해주세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도 좀 몇 개 풀어준다든가 자세하게 해주든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자연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주 만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나라를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지원을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이 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거 제일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기 싫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제 많은 주거 환경 이제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취업 사업 이제 사업 같은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고,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가 다 우리 그냥 가슴에 쏙쏙 와닿느니 바라는 점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도민이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발, 바라는 세상. 우리 국민들하고 헌 약속 말 바꾸지 마랑 각 이행을 좀 해주시고에 무엇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이 부동산 정책 좀 잘 만들어 주십사. 제주도 집값이 바락바락 올라누나니 집 사기가 너무너무 겁남수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되면서 가장 문제점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 성장이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한테만 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이유는 같이 나누는, 이유를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대선이 되게 후보들이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 그렇고 지금 청년 세대 내 갈등도 있고 세대 간 갈등도 있고 이런데 좀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 꼭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집집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 투표 안내문 같은 게 도착하잖아요. 받아. 도착하잖아요, 수가. 받았어. 큰 봉투에. 네. 어떤 사람은 그거 읽어보지도 않은 그냥 픽 대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다 이 우리의 세금으로 만든 거 아니고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가지고 정말 내가 바라는 세상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 3월 9일 투표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민주시민의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저 우리 동네 이슈단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아 그러겠네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정말 이제 골치 아픈 얘기 말고 따뜻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꾸면서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